경기도 부천에서 한밤중에 이웃간 칼부림 사건이 일어났습니다. 위층에 사는 남성이 아랫집에 사는 모자에게 흉기를 휘둘렀는데 아들은 숨지고 어머니는 중태에 빠졌습니다. 층간소음이 문제였던 것으로 보입니다. 김진호 기자입니다. 손에 무언가를 든 남성이 주택가를 어슬렁거립니다. 한 여성이 연립주택으로 들어가자 재빠르게 뒤를 쫓아갑니다. 49살 이모 씨가 새벽 0시 20분쯤 아래층 주민 50살 장모 씨와 아들 21살 박모 씨를 흉기로 공격하려고 따라가는 장면입니다. 이 씨는 이곳에 앉아 기다리다가 귀가하는 장 씨를 보고 흉기를 휘둘렀습니다. 장 씨에 이어 집에 있던 박 씨도 흉기로 찔러 박 씨는 그 자리에서 숨졌고 장 씨는 생명이 위독한 상황. 예리한 흉기로 가슴 부위를 주로 이제 추에 찔려서 사망한 걸로 확인되거든요. 이 씨는 장 씨 모자와 평소 층간 소음 문제로 다퉜고 어제는 이 때문에 경찰까지 출동했습니다. 저 보고 간다고 밤새 아랫층에서 이렇게 막 밖으로 들으러 옮긴다고 해서 아침에 데려와가지고. 범행 후 달아났던 이 씨는 부천 터미널에서 경찰에 검거됐습니다. 경찰은 이 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조사 중입니다. TV조선 김진호입니다.